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주식 트레이닝 센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크루드오일, 해외선물 크루드오일로 분봉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제가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공부한 시간이거든요. 자, 앞에 1000만원 손실난 거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속여요. 10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80만 빼고. 자, 얼마나 잘 회복해 나가는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거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부끄럽게 속이고 삭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저도 잘못 많이 해요. 그래서 반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해외 선물 잠깐 보면 다우존스 지금 마이너스 0.21% 하락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16%로 하락 중인데, 자, 우리나라 야간시장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자, 마이너스 0.14에요 자, 외국인이 200계약 정도 팔고 있어요. 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건 같이 안 움직여도 되는데 꼭 이런건 같이 움직이네요. 그죠? 현재 안좋아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계속 진행된다, 내일 아침에 갭 하락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닥 박살날 가능성 더 높아요. 개인들이 달라든다 그랬어요. 투매 한번 나오고 딱 도치 내지는 아래 꼬리 딱 달면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요. 시작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골드도 선물이긴 하지만 자꾸 금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일도 지금 하락하다 반등시도 강하게 나왔는데요. 자, 오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잘해야 됩니다. 자, 뉴스에 보면 달러 인덱스 쪽으로 모인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 환율만 봐도 1130원대로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효야 맞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이나 이런 데보다는 달러 인덱스로 많이 몰린다,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작하도록 합니다. 야,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뉴스 있었습니까? 참.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할 때 한 30분간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시장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하신다면 결코 그냥 그 30분이 그냥 흘러간 시간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거든요. 선물이라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식과 다른 거 있다면 매도, 주식에서 공매도처럼 매도가 먼저 있다는 거 차이 있지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돼요. 자, 여기가 닥터K는 저점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투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급락 이후에 완식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JYP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닥터케이 접목시키기 때문에 결코 잘 모른다고 넘어갈 부분 아닙니다. 이럴 때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청산해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사버리면 빠진 거 다 만회하면서 적당히 여기 이평선 이렇게 커브 그린다 했잖아요. 이런 데서 팔고 나오면 손실분 없어지고 수익으로 날 가능성 높다. 꼭 들고 가는 것보다는 내일 그렇게 하시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 66.35, 여기가 이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120일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 앞에는 별로 볼 거 없어요. 이제 여기 딱 집중하면 됩니다. 자, 69달러까지 잘 가느냐, 그 여부, 저항권 잘 뚫느냐,
그 여부 보시면 됩니다. 1봉이고 이 30분 봉이거든요. 그러면 30분 봉에서 보면 자, 여기가 지지돼야 되는 자리인데 강하게 깨버렸어요. 그럼 여기 가면 헤딩하고 내려오죠? 저항대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39.35, 여기 라인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나 잘 뚫는지 잘 봐야 된다. 저 이평선 아직까지 완전히 다못 뚫렸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인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야, 지우야, 안 바쁘면 유가 관련해 가지고 검색 한번 해봐라. 뭐 무슨 일 있었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냐? 자, 그래서 애매해요. 애매하긴 하나 추세를 다 돌려냈어. 일단은 다 돌파했죠. 그럼 눌림목 주면 상승 방향으로 갈 겁니다. 슈팅이에요, 일종의.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면 적당해야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푹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게 베팅할 것이 아니라 눌림목 주면 상승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처럼 제가 방금 열었잖아요. 자, 오류. 범하기 쉬운 오류. 이 주식으로 따지자면 여기 사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팔만한 자리 없었어. 여기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4 나오는 겁니다. 이평선 5일선 강하게 깨면서 음봉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 들고 있어야 된다? No. 팔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사는 그 전략을 써야 되는데 빠질 거 보인다고? 자, 매도 먼저 들어갈 수 있댔습니다. 매도 먼저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훅 들어올리면서 박살 나니까 역추세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야, 오늘 샤워를 내가 몇번 했거든요. 정신 차리려고 아까. 그래서 그런지 정신이 좀 말똥말똥하네요. 좀 전에 세수했고요. 소리까지 감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세수하고 와야 됩니다. 저 먹방 할 거예요. 무슨 먹방? 하드 먹방 할 거예요. 제가 목도 타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쭈쭈바 하나 이렇게 드시면서 재밌게 해보죠. 저는 쫄깃쫄깃합니다. 모의라고 절대 우습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모의나 진짜나 똑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여기 딱 적어놔야죠. 모의. 아이고, 영혼에. 모의. 자, 중. 쫄깃쫄깃함 이런 것도 적어놔야 되는데. 재고 부족, 공급 차질. 재고 부족, 공급 차질.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 자, 해보죠. 야, 어제보다 속도가 상당합니다. 어저께 요거 보여드렸거든. 일부러 요거 재고 발표했었거든요. 부아악 난리 난쳤어요. 닥터케이 상방은 눈치 깠지만 피곤해서 빨리 마쳤습니다. 어저께 끝내줬는데, 그죠? 그랬는데 개발업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와, 아침 보고 놀랐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이게 보이시죠? 북 떨어져 시작했어. 그래 놔놓고 또 오늘 북 들어올리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급등주예요. 급등주. 조금 삐까삐까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뭐라고요? 이거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러다가 올라가면 어떡해? 다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절반 정도 내지 3분의 1만 던지라 그랬어요. 내려오면 다시 사는 겁니다. 파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야, 한동님, 그거 너무 좋아. 토닉. 지금 수시로 뿌리는데 머리가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먹방 하면서 할게요. 여러분들도 하나 드세요. 제가 드릴 순 없지만. 마이크 안 끄는 이유 있어요. 이거 헤드셋이기 때문에. 마이크 껐는지 모르고 나중에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켜놓습니다. 여러분 또 맛있게 또 좀, 어?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우야 먹고 싶지? 하도 맛있다야.
여러분들 기다릴 거예요. 언제? 여기 인근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저는 빠진다고 밑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감시하려고 돌렸다고. 야, 감시 좀 하지 마라. 야, 부담스럽다. 빠집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봉이라 칩시다. 비슷하잖아, 일단. 그죠? 중간 과정 생략하고. 던져야 돼요, 던져. 버티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어떡해? 나중에 파는 것만큼 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심리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야, 파란데 올라가면 어떡해? 자꾸 그런 생각 하거든요. 좋다던데. 회사 좋다던데. 100만원을 간다던데. 가야 가는 겁니다. 빠질 때 중간에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런 데는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쫓아가면 잘못하면 밑으로 쳐지면 밑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최고 유리한 자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 단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기다려야지 마음속으로 딱 생각하고 있다가 삐리삐리 하면 쫓아갑니다. 그래 막 시급해요. 플러스로 돌려내긴 돌려내지만 고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은 닥터K가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할 때 하기 전에 라이브 한곡 하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내일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 좀 고민 중입니다. 닥터K가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주식이 함께하는 방송을 만드는 게 제 컨셉이죠. 키워져 싱글.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거리에서 이렇게 흑인이 옛날에 있었어. 앨범을 보여주면서 몇십 년 전에 내가 했다 하면서 그 영어를 어고 이러니까 아 비포? 딱 이야기 고쳐주대. 어고가 아니더만 내가 이랬거든. I had recorded 20 years ago 이렇게 했거든. 대충 그러니까 20 years before 막 이렇더라고. before가 맞냐? 알아듣잖아. 그럼 됐지. 질러야 돼 무조건. 모르는데 지나가면 What's up man 이라고. 걔들도 What's up 이라고. 질러야 됩니다. 영어도 맞나 틀리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아. 내가 옛날에 어디더라? 사이판 가가지고 금고 연원법 좀 가르쳐 달라 했는데, 세이프잖아, 세이프. 금고가 쉐이프 이라니까. 거기 갸우뚱하더만, 아, 알아듣더라. 다 알아들어. 너무 태도 안 하게 하면 안 되지만. 귀는 제법 뚫렸는데, 단어가 딸리는지 말을 아직까지 잘, 이게 제대로 잘 못해. 그냥 적당히 뺏기 못해, 적당히. 저 혼자 있으면 되게 심심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잖아. 야, 오늘 잘해야 되는데 연승 가도를 가야 되는데. 아, 잠깐만. 아,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명히 제가 아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올라간 거 보면 따라가고 싶거든. 지금 며칠째 그래가지고 지금 식겁했어요. 안 따라가겠습니다. 밑에 딱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올라가면 그냥 이야기하다 그냥 안한 한이 있더라도 말겠어요. 그냥 오늘 하면 안 돼. 쫓아가면 안 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그 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나름 자기 자신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고쳐나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무조건 메이저리그에 있습니까? 제가 메이저리그는 아니지만 구단에서 조금 감떨어졌다 싶으면 야 잠깐 내려갔다 와, 이거 마이너리그 보냅니다. 그래서 연락에 구르고 난 다음에 좀 달라졌다 싶으면 데리고 옵니다. 그죠? 와, 이건 진짜 따라가야 되는데. 하 How often to his locker? 이게 무슨 말이야? 아, this locker? 아, 어떻게 얘냐고. 락커는 아니지. 아, 공고라 했거든 아까. 세이프, 세이프. 세이프 맞을걸 아마. 오늘 피터님이 좀 챙기시고, 아, 바다 낚, 아, 손, 맨손 낚시 가셨다 했는데, 맨손 낚시 가셔가지고 와인 한잔딱 하시고 일찍 주무시는 모양이다. 오늘 좀 챙겼거든요. 죽이는 거지. 이 수식이장에, 어? 지우야. 이 수식이장에 우린 챙긴다. 장 돌아서면 끝났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때까지 잘 버텨라. 야, 이거 진짜 좀 아깝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여기서 매도 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잠깐 주는 척 하다 부 걸리죠. 잠시 자리 비우겠습니다. 헛손질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부러 자리 비운 거예요. 뭐제뭐딴뜻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쫓아갑니다. 잘못하면 물려요. 자리를 비워야 손을 안 대야 됩니다. 그럼 또 생각이 달라져요. 이제 강하게 돌파했잖아요. 여기서 적당하게 눌림목 주고 나면 한 개, 한개 이렇게 들어가 볼 생각이 있는데 이 폭이 너무 커가지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전략을. 여기서 딱이 정도 밀려줬으면, 적당히 밀려주면 여기서 눌림목 매매 들어가려고 했는데 돌파했어요. 스무스하게 밀리고 여기 자꾸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짧게 짧게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밀리면 여기를 배후로 딱 지지가 되니까 거기서 추가 매수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항이네. 자,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세요. 야, 생각대로님 진짜 열심이신데. 근데 생각대로님은 댓글 좀 남기라는데 공부 안 하세요? 공부 좀 하면 초대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데입니다. 공부하는 데 특별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지만 들어도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호율님도 계시고 조희숙님도 계시고 최근에 이제 자꾸 보이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미리미리 써야 돼요. 당장 그냥 즉흥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게 밀리면 또 생각 또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적당하게 밀려야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은 없지. 붕 깨면 밑으로 빠져요. 그럼 여기 패스합니다. 여기가 저한테 가장 현재 상황으로는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여기서 벌써 60틱, 60만 올랐어요.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사실은 뭐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지우왈 직장인 모드예요. 갑자기 열어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은 기다리겠습니다. 누를 때까지. 자, 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실전 적용 가능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 정도 올랐잖아요. 야, 이게 잘안 보인다. 20일 올랐잖아요. 날짜로 치자면 동기간 법칙입니다. 이렇게 보면 13일 지금 찍었어요. 그러면 한 7일 정도만 더 적당하게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봉 앞으로 7개 정도가 여기 적당하게 눌리면 여긴 패스하겠습니다. 세게 밀리네요. 7개 정도면 여기 적당하게 밀리고 양봉 쓰면 따라갈 겁니다. 그게 기간도 매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고급 기법이에요.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진짜입니다. 이거 안 가르쳐줘요. 이것까지 한달 겁니다.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사실 애매해요. 아, 율호, 쌍율호 하나로 통일하면 좋은데 헷갈려요 제가 그러면. 핸드폰 몇 개라서 그렇다고 한것 같은데 그죠? 그래요. 본전찾기님은 필명부터 바꾸시라. 본인 선택이지만 본인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거, 희망과 관련된 거,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 관련된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시는 분들 초대합니다.
자, 여기 인근에 밀리는 이유가 있죠, 그죠? 정거점 인근입니다. 이평선하고도 연결돼 있지만 여기 딱 동그라미 지났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특기가 지지저항 잘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반응하시면 된다니까요. 이래 되면 주식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챙기라니까요. 올라가다가 자꾸 이러면 적당히 챙기세요. 이게 푹 깨지거든, 잘못하면요. 토해내지 말고. 올라가면 다안 던졌기 때문에 쭉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좀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형 님도 댓글로 한두 번 봤습니다. 우리 부처 핸접 핸섬 님 있거든요. 그분이 쩍서 재밌으신 분인데, 무슨 뜻인지 이러니까 해설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그분이 디프리 같이 했거든, 이번에 강연할 때.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 세네. 근데 아침 상황하고 진짜 좀 뭐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아침에 채팅방에 날렸거든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1.2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개발하기가 시작했거든. 밑에 빠진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안 빠지고 빠지다 붕 들어 올려버리네. 야, 여기가 상당한 공방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로 강하게 때렸던 세력과 밑으로 누르는 세력이 여기서 힘이 막 충돌한 거예요, 지금. 여기 얼마나 큰 시장인 줄 아십니까? 저기 중동에 왕자도 계시고, 미국의 형님들, 유럽의 형님들, 홍콩에 애들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주식의 움직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 트레이닝이 충분히 돼 있으면 나중에 주식 보면 천천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판단하기 억수로 좋아요. 여기서 판단을 제법 잘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처지죠? 처질 거야, 아마. 이 정도까지 와야 내가 유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많이 들어가면 여기만 딱 노릴 거예요. 거의 막 스캘핑 가깝게 막 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 그러면 나중에 홀딩을 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팔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충분히 연습됩니다. 제가 여기서 자리 비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먹었으면 조금 먹었겠지. 잘못하면 밑으로 까지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야, 참, 닥터케이 혼자서, 야, 왜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해주시지? 한명 나가고 이러면 막 머리 지붙었고 이랬는데, 진짜 우울해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농담 비슷하게, 아빠,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빠, 뭐 관종이야? 아니거든. 관종 같구만. 관종이라서가 아니라, 아빠가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 방송을 봐도 아빠가 별로 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구독자가 없지? 야, 미치겠다. 그랬었는데 1100몇 분입니까? 야, 참 감동입니다, 진짜. 1138명이네.
이 고민 좀 됩니다, 일단. 아, 죄송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나? 고민 많이 되거든요. 하방으로는 안볼 겁니다. 상방인데 쫓아가야 되냐 마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쫓아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손절 풉니다. 여기 들어오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하나 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여기 지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아까 여기서 지지하면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일단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밑으로 빠지면 더 추가할 거예요. 물타기하고 좀 달라요. 지지권에서 하는 거니까. 매틱이냐? 그런데 빠지면, 와, 너무 많이 빠지는 건데. 1143명. 아, 이거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살짝 완료되었습니다. 입질로 그냥 살짝 몸풀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여기 받치고 있거든. 땡겨 올리면 더 갑니다, 이거. 매도 때린 애들 다 죽는 거예요, 때리면. 올라가면.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가능해요. 일단 하나 좀더 들어가 볼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힘 떨어지면 무조건 던집니다. 말로만 이런 데서 깨지면 던지라는 거 아니죠? 올라가는데도 던집니다. 힘 없으면. 자, 이렇게 5분봉 위주로 보다가 1분봉을 이렇게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21이 깨졌기 때문에 저항받을 수도 있고, 여기 볼린저밴드 위에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당히 끊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쳐져요. 그러면 먹은 거다 토해내요. 먹은 거 토해낸 거 싫어요, 저는. 삐리삐리 던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빡 땡기고 가야 그냥 홀딩하면서 여기까지 딱 들고 가는데 삐리삐리삐리 한푹 처지 버리면 뭔가 다 토해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따라갑니다. 이제는 여기 오면 한번 더 생각합니다. 40 정도 풋 없어요. 지금 현재는 무조건 상방만 볼 겁니다. 패스 이렇게 눌리는 거 패스. 내려갈 것처럼 보여도 불안해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추세 들어가면 마음이 좀 편해요. 왜?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갔으면 가다 밀려도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추가하면 반등해가지고 빠져나오기 쉬운데, 여기서 매도 때리잖아요. 부욱 올라가면 뭐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못 버텨요.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일단 빠지죠. 비교적 잘 잡아냅니다. 그럼 못 잡아내면 여기서 못 살아남거든요. 그냥 끝입니다. 끝. 기준 없거나 왔다 갔다 하면 끝입니다.
야, 아까 샤워를 한판 해서 그런지 컨디션 조금 회복되긴 회복됐다. 원래는 안할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할 겁니다. 세게 밀리기 때문에 여긴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을게요. 들어 올려봤자 별로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컨비네이션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순한 가격, 여기가 지지권인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세게 들어올렸으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막 들어올려야 돼. 근데 자꾸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럼 밑에 처질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안 따라가는 겁니다. 비교적 고점이고 목표치 인근이고 더 치고 가잖아요. 할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계속 보고 계신 우리 회원들, 팀원들. 자, 기업님이 오늘 하이닉스 던졌어요. 어디서 던진 줄 아세요? 끝내준 데 던졌다니까요. 여기서 던졌어요. 맞죠? 여기 인근. 9만 천원 깨질 때. 왜 맨날 이런 거 쳐다보니까 붕 떴네? 갈 때는 고. 만약에 쳐졌으면, 이렇게 쳐졌으면 던졌을 거야, 아마. 그죠? 지우는 뭐 100%고, 이거. 지우가 그걸 잘해요, 지우가. 그런데. 기업님이 던졌습니다. 91,000원에. 야, 죽이는 거지, 여러분들. 죽인다니까요. 이게 버릇이 되면 그래 된다니까요. 빠질 거 알거든. 눈에 보이거든. 그럼 버틸 필요 없는 겁니다. 비중 축소는 해야 돼. 적어도 챙겨가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거는 안 따라갈게요. 별로 따라가봤자 먹을 것도 없어요. 좀 기다릴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왜 자꾸 제가 챙겨가라는가 하면, 아니, 빠질 게 눈에 보이는데 왜 들고 가요? 이런 거 빠질 게 눈에 보이는데 시장도 막 흔들흔들하는데. 이런 데서 사가지고 적당히 여기 끊어먹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시장도 갭상승했는데 밀리잖아요. 던져야 돼, 무조건. 빠지잖아요. 틀렸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어제도 그랬고. 챙겨가야 됩니다. 10시 몇 분에. 1시 넘어서도, 1시 반쯤에도. 여러분, 적당히 챙겼습니까? 못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28만원대,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28만원대 적당히 사면 여기 살수 있거든요,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적당히 왔다 갔다 또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소설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진짜로. 그게 분봉 매매입니다. 분봉으로 지지 저항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일봉이라 치면, 이런 데서 사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만큼 왔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쫓아가면 추격이에요, 추격. 여기서 사야 되는데,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잠깐 들어가기도 했지만. 부담됩니다, 사실. 아, 근데 가마 올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마 올리면 올라가거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와도 더살 거예요. 여기 지지권이에요. 아, 근데 이게 너무 폭이 크다. 지금 폭이. 야, 밀리면 큰일 나는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스캘핑이에요, 스캘핑. 완료되었습니다. 손실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놓는 거예요. 70, 70도 갈수 있는데 사실은.
맥주 아닙니다. 물이에요, 물. 아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힘없죠? 던져야 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까진 아니었는데, 사실은. 너무. 뭐 결론적으로 잘될 가능성도 있겠네. 한틱, 손절, 이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꼭 플러스 나가 던져야 된다? 그거, 얽매이면 안 돼요. 밑으로 빠지잖아요. 던져야 되겠다 싶으면 딱 던져야 돼. 맞습니다. 그게 자기가 충분한 통계를 내보고 시뮬레이션 충분히 해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법이 딱 완성되면 느낌이야, 느낌이. 야, 빠질 것 같다. 와, 오를 것 같다. 이 느낌이 오거든요. 그냥 아무 느낌 말고.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트레이닝 되고 실전 경험이 많이 생기면 본운동이 정석적으로 정확하게 생겼다면 지금 빠지잖아.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던지잖아요. 아, 빠질 것 같다. 이 생각이 딱 온다니까요. 생각 드는 대로 실천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 가지고 승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야, 이 진폭이 워낙 급등을 해가지고 이봉 하나가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차트화가님 오셨잖아. 한동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로그 차트로 바라는 게 저는 아직까지 바꾸고 있진 않는데 봉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급등을 해버리면 평소에 보는 봉 크기하고 다르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류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여기 폭 얼마 안된것 같아도 상당히 폭이 있거든. 지금 30틱 넘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여기 매수 지지보고 일단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가 치지권이긴 치지권이에요, 지금. 이게 딱 먹어줘야 딱 힘을 받는데, 이제. 야. 여기서 지지부진 하다가 밑으로 때리려는 애들이 자꾸 때리 들어오거든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붕 띄우잖아.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있는 애들 손절 다 나와요. 두두두둑. 그러면서 주가가 붕 뜨는 거예요. 만약에 뜨면. 많이 올랐잖아. 자꾸 밑으로 밀리려고 하잖아. 밑으로 때리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러면 위로 들어 올리면 위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역추세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주식에는 그런 것도 없기는 없지만, 아이고,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면 여기서 두개더 추가할게요. 몇 틱이고. 아, 40틱이나 빠지는데 그럼 곤란한데. 왠지 모르게 한번더 치고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뺏게 흔들림 없었거든. 두 번, 한세번 흔들려야 밑으로 푹 처지는 경우 많거든요. 왜?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이 아직까지 버틸만 하거든. 여기 얼마입니까? 40이죠. 40 정도까지 갔으면 이렇게 밀리면 물 한번 타거든요. 여기 빠지라 빠지라 하고 있어요. 빠지면 이제 수익 나거든요. 잘안 줄걸요. 위로 뛰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역추세 들어갈 만한 건한세 번째 정도. 한 번, 두 번. 여기 위에서 한세번 돼야 대부분 나오는 경우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물려도 추세에서 물려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락 추세인데 이런 데서 자꾸 여기서 사서 자꾸 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돌리내고 난 다음에 이런 데서 물려도 쫓아가더라도 한번 기회를 준다니까 반등할 기회 한 방에 완방에 다안 사면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오면 사면 적당히 올라가면 한 번은 기회 주거든. 이렇게 밀리면 밀리지.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면 이거 조정 많이 안 받았어. 그럼 여기서 한번 더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푹 떨어져도 한번 반등 오다가 밀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일단은 한번 지켜볼게요. 와, 오늘 움직임 장난 아니다.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자리가 야, 매 튀기고. 막 흔들어 댈 거예요, 아마. 공방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포인트 올랐어요, 2포인트. 2.2. 220만 올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무리예요,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그런데 원웨이로 끝내주게 갈 때는 그거 다 그런 거다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야 지금 뭐야 66.60이네 여기 얼마야 68.40이네 야이180틱 올랐네. 원봉 딱 떨어지면 야 밑으로 한번 내려갈 수 있지. 여기까지만 딱 먹을란다. 걔들도 추세 역추세인 거 알거든요. 메롱하고 들어올리는 겁니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치고 가면 여기까지 가요. 일단 이번에 좀 들어 갈랍니다. 조정도 적당히 받았거든. 이번 들어갑니다. 여기 문제인데. 아. 5일선 올라탔어, 일단. 이것 뚫는 순간. 바바바박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밀리면 던집니다. 딱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던질 거. 야,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진다 말하는 게 지금. 미리 하니까 하나 던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개 남았어요, 아직. 한개 더, 한개 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는 트레일링 스탑 걸겠습니다. 손해보기 싫어. 여기 수익 확보해 놓고 올라간 거더 잡을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동생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죠. 알고는 있었던 내용인데, 토해내는 것도 있지만, 끝내주기 가는 거 먹을 수 있거든요. 이래버리면 그냥 손해 아니잖아요.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끝. 손해 아니야. 끝.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본전이에요. 뭐 수수료 빼고 이러면 두 개는 챙겼거든. 그럼 마음 편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조금씩 올려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모양 어느 정도 만들어졌거든. 매도 주문이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적당히 챙기고 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화근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 남겨둔 것 때문에 망한 적 진짜 많아요. 빠지잖아요? 그거 하나 청산 못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갈 만한 자리 맞긴 맞아. 들어가. 삐리삐리 하다가 그러면 추가 더 하거든요. 밑에 푹 깨져 지지선이거든요. 올라오거든요. 또 추가해. 물량 이빨 실리거든요. 밑을 푹 어느 날 깨요. 그럼 그것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던져야 돼. 아씨, 딱 챙겨놓고 딱 체결시켜 띄우네 이거. 아, 이거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따라갑니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올라탔잖아, 올라탔잖아. 빠지면 할수 없어요. 더 추가는 안 할게요. 여기 비빌 언덕이 있거든. 여기 이상은 눈에 보여. 일단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이게 정석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여기 딱 돌파되잖아요. 여기 지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채널 한 채널 더 위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많이 해요. 비교적. 주가나 안 할게요. 부담스러워요. 이거 까꿀로 들고 있는 애들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 불안해 죽어요.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 왜뭐 잘못하면 부갈거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될까봐 전 하나도 안 불안해요 솔직히. 왜? 밑에 버티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매매해라는 겁니다. 위로 띄우죠. 여기 보여요. 여기 올라갑니다. 야 오늘 좀 되네. 아까 했던 것도 해볼까요? 트레이닝 스탑 좀 하기 싫기도 한데 해보죠. 그냥 끊어보고 싶긴 한데. 그러나 위에 열려있기 때문에 한번 그래 해볼게요. 뭐덜 먹으면 되잖아요. 먹는 겁니다. 무조건 먹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무조건 먹었어 지금. 2만원 이거저거 빼면 뭐 줄어들지만 2만원만 먹을 것이냐? 30만원 먹을 것이냐? 아유, 간드락간드락하네. 사실 이것도 제가 연습 중인 거예요. 트레일링 스탑 잘안 걸거든요. 가끔 가끔 걸어요. 그럼 통계치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야, 그래. 아까는 끊겼다. 지우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이번에는 뚫고 올라가겠네. 그러면 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손해 안 보고 적당히 먹었고 쭉 추세 한번 들어갈 수 있네 싶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반반이에요 현재는. 야 매도 주문이 에이, 또 잘렸다. 체결되었습니다. 야, 이번에 내리꽂힐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여기를 자꾸 못 뚫고 가거든, 지금. 여기도 벗어났단 말이야, 볼린저 밴드. 그리고 위에 눌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가면 여긴데. 이 자꾸 역추세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렇게. 고점도 낮췄거든.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감시 확실하게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밑으로 쳐질 것처럼 느껴져, 느낌이. 고민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못 지킬 것 같아, 이번에는. 푹 빠질 것 같은데. 패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다, 지금. 왜 이거 제대로 잡으면 완전 꼭대기 잡는 거거든. 야 빠지잖아 이봐. 갈라면 가야 됐거든. 여기서 탁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빠지잖아. 에이씨. 근데 패스할게요. 지우야 이거 잘 알아야 된다. 왜 그런 줄 아냐? 얘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실망 매물 나오는 거야. 차익 실현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여기 뚫고 올라간 애들, 홀딩하던 애들, 여기서 추가하고, 들어갈 것 같았는데, 푹 밀리잖아?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 논다니까, 그럼 푹, 여기 들고 있는 애들, 이런 데 들고 있던 애들, 다 던진다니까, 그럼 푹 빠진다? 야, 어쨌든, 감은 안 죽었다, 야. 빠질 것 같아 했잖아, 야. 근데 안 했어요. 패스했어요. 역추세라서. 야,
이봐봐. 완전 꼭대기라니까. 이거, 야, 진짜. 들어갔으면 죽이는 건데, 진짜. 아휴, 근데 패스할게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단계 더 낮춥니다. 86까지 와야 살랍니다. 여기 못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부부부부 빠집니다. 잘못하면. 아이 식빵 안 해. 웃겨. 야, 이게 다 심리하고 연관돼 있어, 지우야. 내가 그냥 소설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다 물려가면서 느낀 거 이야기하는 거야, 진짜로.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 없을 것 같아. 있다니까. 어디를 흔들면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걸다 알아. 여기서 딱 받쳐주면 올라가면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서 샀으면 그나마 낫지. 여기 꼭다리에서 사면 올라간 척하다 밀어버리면 손절 다 나와, 손절. 그래놓고 갈라면 부부 끼운다니까 또. 그게 진카 같으면. 그게 아니고 진짜 여기 저항대라고 된다면 이 밑에 북 쳐지면 그다음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 또. 야, 좀 애매하다. 잠깐만. 자, 이것도 볼린저 밴드 이거 삐져놓으니까 안 들어가잖아. 볼린저 밴드 2평선 추세선, 이 추세선 아니, 아, 2평선이니까 컨비네이션이거든. 삐져놓고 위에 저항 있으면 못 가. 그렇다고 쉽게 하방으로 보지 말자 이거지. 이거 말고 올라가면 일로 올라가거든. 야, 잠깐만. 수도 발라고 빠짝빠짝 하고 있지. 일단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까지면 쬐고 까지는데 어쩔 수 없어, 일단. 이게 너무 온봉이 큰데, 사실은. 덜 올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크게 먹는 거거든. 한 개만 딱 할게, 일단. 아이씨. 야, 이 밑에 우두둑 떨어지면 크게 깨지는데, 아. 아래 꼬리 잘면 하나 더 갈게요. 야, 매틱 빠졌어,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망하는 케이스는 여기까지 밀고 내려가면 망하는 거다, 이제. 두 개밖에 안 사놨어, 일단. 여기서 추가할 거야, 오면. 야, 끝까지 빠지면 손실잡고 되는데. 맞을지 틀릴지 몰라도 무슨 법칙이 있다? 강하게 간놈한 번에 안 죽어요. 리바운드 넣어다 못 넘어가고 죽어요. 일단 그거 믿어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아 올리면 크게 갈수 있어요. 밑에 때린 놈들 다 손절로 오거든, 지금. 아니면 차익 실현. 빠질 것 같았잖아. 이야, 드디어 빠지구나. 밑에 때렸는데 쑥 들어올리면 이거 다 말고 올라가요. 일단 쫄리니까 하나 던지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욕심 따위 부리면 안 됩니다. 삐리삐리 한번 꺼내야 돼, 무조건. 한 개는 들고 있지. 왜?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 흐름 밀리잖아? 또 사는 거야. 지금 안살 거야. 근데 좀 삐리하니까. 여기가 받칠 수 있다. 여기. 4, 5. 그러나 이걸 말아 딱 올리면 바바바박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던질랍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근데 분명히 두개산것 같은데, 세개 사줬나 아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좀 이상했어 좀 전에. 근데 두 개밖에 안산것 같은데 세개 샀나? 이런 실수 가끔 한다 이게. 야 잠깐 자리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곡점이거든요. 위로도 갈수 있고 밑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자리 비워야 돼.
자, 여러분들 저도 적당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달라들어가 될 상황도 아니고요. 시간도 좀 됐고요. 오늘 22,990원, 22,990원 수익 난 걸로 마감하고, 22,990원 수익 난 걸로 마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또 내일 아침, 스팟 시향도 아니죠. 이제 뭐, 한 시간 동안 하니까 스팟도 아니에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추천도 좀 부탁드릴게요. Good night. I'm Dr. K.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